창문은 도어랑 똑같아요. 역시 그래서 아키텍처 들어가서 윈도우 누르면 되고, 윈도우라면 저 프로퍼티가 달렸는데 이거는 뭐 고정문이죠.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고정문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고정문 중에 하나를 고르고, 역시 만약에 디멘션을 바꾸고 싶다. 그러면 에디트 타입 들어가서 역시 듀플리케이트를 먼저 하고, 항상 듀플리케이트 항상 먼저 하세요. 안 그러면 앞에 게다 따라서 바뀌어요. 그래서 뭐 내가 바꿨다. 그러면 뭐내 이름 주홍이 만든 문 1. 뭐 이렇게 따로 기억을 해 놓으세요. 그래서 뭐 수치 받고 바꿔도 되고. 그다음에 역시 다시 아키텍처로 윈도우 한번 더 누르고, 아, 일단 뭐 세이브 하라고 그러네. 그럼 세이브 하면 되고. 세이브를 그냥 여러분 아무데나 폴더에 일단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. 일단 데스크탑에다가 해놓을게요. 데스크탑에 요거는 데모. 그래서 자, 윈도우도 이거 하면 아까랑 똑같이 윈도우도 벽체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죠. 근데 보면 이거 살짝 왼쪽 오른쪽 하면 그 윈도우 유리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요. 보이나요? 그게 뭐냐면 바깥쪽에 윈도우 창문을 넣을 거냐 안쪽에 넣을 거냐 그 뜻이에요. 그래서 바깥쪽으로, 이거는 뭐 나중에 하면 바깥쪽으로 만들어졌죠. 그래서 만약에 시리즈로 이게 있으면 하나를 더 넣으면 돼요. 하나, 두 개. 그래서 지금 바깥쪽으로, 이것도 방향 바꾸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될 수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여기 했죠. 그리고 나서 대충 한 다음에 윈도우 간격을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다시 이제 모디파이를 클릭하고 요걸 누르면 지금 왼쪽은 880, 왼쪽은 860이죠. 그래서 이것도 지금 880으로 바꿀 거예요. 그리고 요두 번째 걸 누르면 얘도 지금 880이니까 이건 괜찮고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등 간격에 얘는 860, 얘도 880으로 바꿀게요. 그래서 지금 딱 정확한 대충 넣은 다음에 항상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.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시 3차원으로 보면 뷰, 3D 뷰 들어가면 자, 한쪽에는 도어가 있고 다시 한쪽 벽에는 문이, 유리 창문이 있죠. 자, 요렇게 해서 그 창문하고 도어 만드는 법까지, 요번 주는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포스코 빌딩의 1층에 다 창문